침실인데 스누들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수레차를 가지고 와서 흰 천을 펼치고 미러볼과 색강판을 이용해서 편안한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꾸며봤습니다. 오늘은 휠체어 이용을 하시는 이용자분을 대상으로 허브향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자신의 앞마당에서 봤던 꽃과 향을, 향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고요. 또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이라 이분이 다리에 강섬주를 두고 그 느낌을 꽃밭에 자신이 앉아있는 느낌을 느끼고 싶다고 해서 강섬주를 꽃밭에 넣어주고 마사지를 통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. 또 벽 쪽에는 휠 액체 프로젝트를 쏘아주어서 아주 천천히 흐르는 느낌들을 시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. 네, 오늘 보신 것처럼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이 직접 스누들린실을 방문할 수 없을 경우에 수레차를 이용해서 직접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으로 다가가거나 스누들린실이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스누들린 효과를 낼 수 있고 스누들린실에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.